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료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에 신제품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아인스님 모셔봤습니다. 네, 건담블릭 아인스입니다. 근데 이제 고정이면 이렇게 또 매번 해야 돼요? 고정이라며? 아직 파일럿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파일럿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오늘도 신제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RG 더블호라이저의 네, 샘플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잡지에서. 드디어. 아, 참고로 오늘도 이제 저희 건담블록 사이트의 다크님과 작은 학생님의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사진 공개가 됐는데요. 예, 저는 일단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두박근. 이두박근 마음에 안 들고요. 더블 오라이저의 라이저가 작아요. 짧아. 이게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릎 좀 밑에 무릎 좀 아래 정도까지는 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길이가 좀 짧은 것 같고요. 일부러 무게를 줄이려고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밸런스상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일단은 무게 밸런스. 밑에는 더 보면은 무장은 기존의 그 HG GN소드 3 동봉 버전이랑 무장 구성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쓸데없이 추가돼서 이상한 합본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버전으로 나오는 게 낫죠.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아 역시 RG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콘덴서가 들어있어요. 콘덴서 버전 그 오라이저 캐노피랑 지금 콘덴서가 어깨에 들어가는 콘덴서가 들어가 정으로 내놓을 줄 알았는데 네 따로 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이 와중에 이제 프레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라이저는 뭐 그냥 너무 그냥 그래 보여요. 그냥 그래 보여요. 뭐 오라이저네 뭐 몰드도 많이 추가된 것 같지 않고 근데 오히려 이제 더블 건담 같은 경우는 그 MG를 정말 축소한 느낌 이게 정말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이제 특유의 그 쓸데없이 자글자글해놓은 그건 없네요. 확실히 외부장갑 네. 파츠를 보면 은근히 애초에 더블호 건담 더블호 시리즈가 외부장갑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엑시아가 굉장히 디테일했죠. 걔는 좀 많이 엑시아나 듀나메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디테일했던 거고요. 더블호 2기 가가지고 세컨드 시즌 가가지고 애들 디자인이 외부장갑에 들은 게 단순해졌잖아요. 그렇지. 왜 그럴게요? 이유 알아요? 네, 알아요. 뭐예요? 작화팀이 그리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기 힘들어서. 예. 네. 단순화적이다. 현실적이야. 단순화가 됐는데 그게 먹혔어. 대박이지. 잘 됐네. 예, 네, 뭐 그 여러 가지 뭐 루머 중 하나긴 한데 솔직히 네. 루머 중 하나긴 한데 이게 각자 가장 유력해 보여요.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화가 됐고 오히려 이제 덕분에 프라모델이 나오기 쉬워진 것 아닌가. 그쵸. 그 외부 장갑에 네. 그 디테일 살린답시고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쵸. 오히려 그거에 들어갈 돈을 다른 기술에 들어가는 돈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목업 때보다는 일단은 더 마음에 들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저 이두박근의 두께와 어쨌든 저 오라이저의 짧은 짤뚱한 저 모습은 좀 참기 힘드네요. 그리고 RG 저 손 저거 주먹 손. 아 이거 해보세요 이거. 이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주먹을 어떻게 쥐고 한 거를 베이스로 짜면은 저렇게 나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건 주먹진 손은 압축시켜 놓은 건데 아무리 봐도.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3000엔이고 4월달에 벌써 다음 달. 벌써 다음 달. 네, 더블호라이저가 나오면 다음에 뭐 나온다? 콘터가 나온다. 콘터가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뭐 있어요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에스 콘터는 아니겠지. 에이 풀세이버도 나와줘서 아 잠깐만 콘터가 나오면 풀세이버 HG걸 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사실 여기도 알고 보면 잘라이저를 끼울 수 있다든가. 오 가능성이 높다. 조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등이 안 나와 있잖아요. 등 외부 장갑이 안 나와 있잖아. 응. 모르죠 또 144분의 1 다른 거랑 호환이 될지도. RG는 항상 나올 때마다 약간 그 많이 좀 까이고 칭찬을 받고 약간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네. 것 같은데 더블호라이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관입니다. 어설트 킹덤 아홉 번째 시리즈. 와
8탄에서는 참고로 8탄에서는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빌드 버닝 건담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 이제 또 제타 시리즈 함브라비에다가 건담 마크2 에우고 버전에다가 G셀프 거기에 캠퍼는 또 체인마인까지. 야, 체인마인 죽인다 저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놈들 같아요. 딱 봐도. 이 중에 제일 기대되는 게 뭐세요? 그냥 기대하는 걸로는 G셀프. G셀프? HG가 그 모양이었는데 과연 설마 얘는 다른 쪽은 좀 신경을 좀 써줬을까? 얘는 잘 내줬겠죠. 설마.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클리어 파츠 부분들을 어떻게 재현을 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도색일까? 그냥 도색을 하면 많이 디테일이 죽을 텐데. 그쵸. 많이 죽죠. 뭐 어쨌든 간에 어서트 킹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기 편한가 봐요. 내기 편한가 봐요. 저 함브라비 가변도 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간에 개당 400엔 7월에 발매한다. 멀었군요. 한참 남았어요. 다음으로 HG 이제 디 오리진 샤저종 자쿠 2 박스아트와 공식 사진입니다. 박스아트 박력이 와, 또 힘 좀 많이 쓰셨네. 또 간만에 힘 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을 고화질로 캡처를 한 것 같으니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서 샤자쿠가 사용한 요 뭐였죠 이거? 그 안에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안에 콩알탄 있는 에? 안에 이거 쏘고서 전함에 퉁 하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콩알탄도 튀어나왔잖아요. 아, 뭔지는 알겠지만 무장 네이팜탄? 아닌가? 아니다. 네이팜은 아니잖아. 그 태우는 거고. 그니까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산탄총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쪽은 바주카고요. 좀 더 바주카가 사실적으로 변했어요. 애초에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기동전사 건담부터 뭐 더블제타, 더블제타도 갈 필요 없죠. 기동전사 건담에서 사용하는 자쿠가 사용하는 바주카는 탄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 단발. 정말 단발인데 그거 하나 들고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그 말이야, 나라라 슈퍼보드 저팔기 바주카랑 똑같은 거지 뭐 따지면. 걔는 한 발씩 장전하거든요, 이러고 미사일. 예. 걘 미사일이잖아, 이제 보니까. 대포가 아니잖아. 미사일. 무자대간에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번엔 제대로 이제 예, 요 캐논의 탄창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깨 쉴드 조인트에다가 추가로 두 개로 더 달 수 있다고 해요. 리얼리티를 많이 살린. 많이 살린. 썬더볼트의 냄새가 좀 살살. 확실히 썬더볼트에서 애들이 HG의 몰드를 네. 이렇게 경험을 하더니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이 모습에 1,700엔이면은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4월이래요 이것도. 다음 달에 봅시다. 다음 달. 볼만하겠어요. 샤자쿠 말고 건탱크도 나오는데 건탱크는 뭐 이렇다 할 사진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진은 아직 안 나왔고요. 박사투도 안 나왔죠 건탱크는. 네. 다음으로 이제 그다음 트라이온 3의 신규 이미지입니다. 뭐 굉장히 작긴 한데요. 아직도 얘는 미정이에요. 모든 것이. 제가 얼마나 공을 들이려고. 제가 좀 심심해 하실까봐 저희 건담블릭 사이트에는 아직 없는 이미지를 하나 구했어요. 요건데 출처는 건담 가이입니다. 건담 가이. 자, 보기만 해도 굉장하지 않나요? 채색. 야. 채색도 뭐 채색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등에 있는 트라이온 그 리쿠 트라이온의 발이 움직이는 관절이란 거예요. 틈이 너무 얘는 움직이게 생겼어. 그 등에 이제 캐논 부분에 캐논에이드? 더블 캐논에이드 그 부분도 지금 조인트 가동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가동될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 저 등을 떼서 앞에 저거 머리를 붙이면 다리 펴고 하면 딱 그럼 리쿠 트라이온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제 이 초포검이 들어있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줘야지 저거는. 감동적이야. 굉장해. 그래, 이 원래 이렇게 살아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얘 딱 봐도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은 이 스멜을 팔팔 풍기는데 나에게 분리가 안 됐다. 그럼 누가 어느 용자분이 개조하겠죠? 네. 아, 약간 근데 거라고. 저는 뭐 개조하는 것도 개조하는 거지만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광고 그렇게 해놓고.
맨날 뭐 어 뭐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해놓고 어? 맨날 미루고 미루고 미뤄놓고 지금 이게 뭐한 짓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무쨌든간에 전반적으로 그냥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미 뭐 이 정도 이미지면은 뭐 네, 거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불안한 감이 살짝 있긴 하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 이 밑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부메랑? 설마.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설트 킹덤의 거대 기체들. 예,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네. 그 뭐냐? 그 제가 네오지옹이랑 프라모유니콘 예약했거든요. 예. 네오지옹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 것 같고 프라모유니콘은 7월 달에 올 것 같은데 벌써 덴드로비움 빅잠의 사이코 건담까지 벌써 얘네가 예고를 빠방하게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사이코 마크2도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 울가먹기 편하니까. 그쵸. 사이코 건담 근데 사이코 건담에서 많이 바뀌긴 해야 돼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이거 말고 거대 기체가 또 뭐 있을까요? 걔네 말고 뭐 이렇다하게 팍 하고 떠오르는 거 보세요. 디스티니의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없는 게 노이에질. 노이에질, 알파질. 알파질. 아야야 맞나? 알파질. 어 순간 이름이 착각했는 줄 알았어. 노이에질 알파질. 애초에 각 작품별로 거대 기체가 하나씩 있잖아요. 예 네, 나오긴 했잖아 시작. 빅잠. 음흠 제타 때가 지용. 퍼펙트 지오. 퍼펙트 지오. 퍼펙트 지오 나오려나? 대박이겠다. 퍼펙트 지오 진짜. 어쨌든 퍼펙트 지오 그리고 제타 가서 사이코. 사이코. 그리고 디오도 어떻게 보면 거대 기체 아닌가요? 약간 좀 모자른데. 그냥 아 그런가? 모이스 수준에서 그냥 약간 좀 부피가 좀 딱대 좀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 거대급까지는 조금 무리. 오케이. 그럼 더블 제타 가면 사이코 마크 2가 나오고요. 사이코 마크 2. 그 퀸만사. 아 퀸만사가 있구나. 퀸만사 대박이겠다. 근데 퀸만사나 디스트로이 건담도 그렇고 퀸만사도 그렇고 디스트로이는 그거 HCM 프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퀸만사는 건콜이 있어요. 네. 걔네도 나름 잘 빠진 편이긴 한데 어설트 킹덤으로 내줄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뭐 반다이가 솔직히 기존에 냈다고 해서 안 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 저 이렇게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덴드로비움은 거의 기정사실 같고 개인적으로 나와주었으면 하는 거대 기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라플레시아. 촉수 포함? 당연하죠. 전체 포함 한 20개대. 전체 포함 버그 한 10개 포함. 스탠드 촥 라플레시아. 그것까지 나온 김에 시드도 한번. 시드 뭐요? 에이지. 에이지? 에이지? 응. 아, 그 시드? 응, 그 시드. 걔도 한번 가죠. 베이건 기어로 가죠. 합체하고 그냥 베이건 기어. 분리 가능. 베이건 기어 시드 해가지고 그냥 좋다 그냥. 아, 그래요. 여러가지 거대 기체들이 있는데 어설트 킹덤에서 얼마만큼 발매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바다가 네오지형이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뭐 덴드로비움이나 빅잠, 사이코 건담 등등등 더 많은 거대 기체들을 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좀 기대를 일단 걸어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샘플 발매도 없었고 뭐 시제품도 없었고 뭐 전혀 뭐 어떤 정보도 없이 일러스트만 공개가 된 거라서, 예. 그냥 그래서 프레임 뿐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아직은 좀 이제 그 그냥 계획. 할게요, 그냥. 정말 플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정말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로비움은 꼭 살 것 같아요. 노이에질이나. 그것만 살까? 나오면 다 살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어설트 킹덤은 다 모으진 않았어요. 지금 네오지용이 저한테. 아니 퀄리티가 좋으면. 개인적 거대기지만 모으겠지. 네오지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애들도. 과연.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담블록의 재료용과 아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